아, 잘못됐다 이거. 저거 타고 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VJ와 딱 두 분만 들어가시니까 라디오 시대는 좀 틀어주셔야 돼요. 와, 진짜 무인도네 완전히. 야생가 울리지 않는 휴대폰은 지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줘! 대충 아침 9시 끌려가고 있다. 연두부를 세 번 푸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 내가 많이 잘못했나? 휴대폰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다. 너무 춥다. 벌써 끌려갔으면 얘는 어떻게 해? 와, 어떠냐? 식사를 즐기자고요. 그래, 일단 먹자. 예. 네. 아, 와우. 따뜻하게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야? 야, 이게 마지막일 수도 나 이거 엄청 볼까 오늘. 이거 무슨 전이야? 감자전인가? 우와. 아하.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고. 좋아.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무조건 맛있지. 부두 때문에 약간 그 크리미한 느낌이 있네. 응, 걸쭉한 느낌. 아, 국물 너무 좋다. 어우, 국물이 과하지도 않고 딱 좋네. 우와. 아, 라비 생각도 안 나. 아, 라비 어떻게 해. 야, 아무튼 지금 TV 켜신 분들은 라비도 어디 병원 갔나 하겠다. 훌륭한 겁니다. 건강해요, 걔는. 네. 야, 어디 갈까? 어? 근데 나는 너무 희한한 게 진짜 야생력 부족한 애가 갔어. 아, 맞아. 다음 야생력 부족한 사람이 누구야, 형이 볼 땐? 그건 만장일치 아니야? 아, 내가 부족해? 진짜? 난 맨날 밖에서 자는데 무슨 소리 들라는 거야? 나 그냥 야생인 사람인데? 라비는 지금 갔잖아요. 12시간 이상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뭐 하는지 선우야, 2시간 후에 네가 알 수 있어. 2시간만 참아, 궁금해도. 근데 나 어차피 가긴 갈 것 같거든? 야, 많이도 좋아. 좋아. 아니, 야, 점심 먹고 가게 해줄게. 나 점심만 주라. 야, 그러면 돼. 근데 진짜 우리 둘은 마지막인 것처럼 먹는다. 와, 세 명에 비해 우리 둘은 간절하다. 그러니까. 나 땀 흘리면서 먹어, 지금. 종민 씨와 선호가 운명을 직감한다. 선호는 오늘도 마지막 끼니를 먹는다. 종민이가 열심히 먹는다. 녀석, 간절한 모양이다. 아니, 빨간색이네. 좋아. 맛있겠다. 나 아침에 밥 한 공기 이렇게 다 먹는 거 뭔데 그게? 소세지. 소세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소세지는 왜냐면은 좀 귀한 거여가지고.
예. 오. 와우. 오, 오늘 진짜 힘든가 봐. 와. 박종원 죽일 생각이구나. 와, 가만 안 둘 생각인가 보다. 자,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야생력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예. 와우. 이거 보니까 모두가 괴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았지? 하나 둘 셋. 다 있어. 아, 옷을 싹 다 갈아입으셨네. 예. 그렇지. 준비해야지. 된 거예요? 아니 혹시 몰라서. 너무 무서워. 언제 갈지 모르겠네. 약간 전투복 느낌으로 갈아입으신 것 같은데 다들. 나 이대로 장군해 밖에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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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담당 VJ님이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라고? 가면 안 돼. 진짜 움직인다 그래. 뭘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근데 어디 길래 그러지? 아까 라비랑 나 영상통화한 거 봤지? 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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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무것도 없고 배 기다리고 있더라고. 형들. 뭐 하는데 주변 좀 보여줘봐. 이제 시작이야. 어디가 있어? 한 명씩 끌려오게 될 거야. 어디가 있어? 주변 좀 봐봐. 여기 북한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른 데 보여줘봐. 진짜야, 나 잡혀 들어간대. 여기 배밖에 없어. 배? 배밖에 배? 안 보인대. 여기 배가 어디 있어? 산에. 그리고 생각보다 배가 컸어. 그러니까 약간 유람선 느낌 났거든. 그리고 마지막 통화처럼 얘기했어. 뺏길 것 같다고. 아, 천하기? 그러니까 뭔가? 어? 그래도 오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충 봐도 아무것도 없다. 아니, 서로 보낸다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페어플레이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오늘만큼은 그럼 서로 인정해주는 거 어때요? 뭐? 야비해도? 어른 사랑하기 위해서. 아, 야비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 왜요? 진짜 하지 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자, 오늘은 이제 악한 놈들에 대해서, 악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 막. 그럼. 악플 안 쓰기. 그럼. 안 쓰기, 오늘은. 자, 나 이거 착하게 사는 거 힘들어. 여기서 할 걸 보여줄 거야. 난 야비하게 할 거야. 끝이 뭔지 보여준다. 진짜 끝이. 난 진짜 얍삽한 놈이야. 다시 작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물어뜯는구나. 야, 세기야. 선생님, 히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어서 숨이 막혀요. 야, 누가 그렇게 착하게 얘기하래? 안 돼! 어? 아저씨, 히터 꺼줘요! 아저씨? 아저씨? 악하기로 했어요. 아니, 기사님한테는 착하게 얘기해도 돼요? 왜 우리끼리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럼 인성의 문제야, 그럼 몇 탐이네? 원래 그랬구만. 형, 안 돼. 형, 우리 집에서 빠져. 기사님, 저희가 조금 더우세요.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뭐. 예, 고맙습니다. 배려 따윈 집어넣어. 진짜 없다, 이제. 안 봐줘. 알았어.